지금까지 들었던 이런 평행 이론이 허구 같고 또 너무 짜맞췄다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평행 이론은 어디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됐던 걸까요? 아,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했어요? 바로 여기 계신 이분이 평행 이론의 최초 발견자이자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조셉이에요. 그는 고고학자예요. 원래 프랭크 조셉은 아틀란티스 시대를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88년 11월경에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틀란티스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인물이 편찬한 아틀란티스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책이 이구나치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100년 전에 쓴 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깜짝 놀랐죠. 와, 아틀란티스 이거 사람들 잘안 믿는데 내가 연구하고 있었는데 아 이걸 100년 전에 연구한 사람이 있었네 하고 기쁜 마음에 그 책을 열어보게 됩니다. 아 근데 자기가 지금 막 조사하고 막 연구하고 있던 많은 자료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기쁘잖아요. 아, 그 옛날에도 이 아틀란티스를 믿고 이렇게 조사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프랭크가 이구나치우스가 계속 편찬한 책의 내용을 계속 보면 볼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책 안에 이구나치우스의 개인 기록이 들어있어요. 어라? 생일이 똑같네. 이구나치우스는 1831년 11월 3일. 나는 1931년 11월 3일. 딱 100년 차이네. 생일이 똑같았던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고고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고고학자들 두 명은 다 아틀란티스에 관심이 많았고요. 게다가 더 이상한 건 프랭크는 원래 본명이 이구나치우스였대요. 그런데 6살 때 삼촌에 의해서 개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개명하게 됐어요. 이구나치우스는 실제 이구나치우스는 어렸을 적 필라델피아 108번가에 살았어요. 프랭크는 어렸을 적 일리노이의 108번가에 살았어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똑같이 고대 문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숲속 나무 밑에다가 묻는 행위를 똑같이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흔한 행위가 아닌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신기하죠. 그리고 이두 사람 다 57살이 됐을 때, 57살이 됐을 때 생일날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황금색 만년필이었어요. 생일, 이름, 직업, 주소, 관심 분야, 생일 선물. 이게 100년의 차이를 두고 계속 같은 운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구나치우스예요. 자, 그러면서 아니 100년 전에 인물이 혹시 나로 되살아난 건지, 이 사람과 나의 도대체 연관성이 뭔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신기함을 느끼다가 아, 이건 나만 이런 게 아닐 수 있어. 이렇게 무언가 100년을 주기로 사람들의 삶이 또 비슷하게 가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도 있어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게 평행이론의 시초예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링컨과 케네디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 사람이 아, 나도 경험했고 링컨과 케네디도 이렇게 100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이론이 있을 거야 하면서 더욱더 연구에 심취를 했죠. 그러다가 몇몇 인물들이 이렇게 같은 운명을 반복한다는 평행이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고, 이구나치우스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구나치우스가 1901년 1월 1일 날, 심장 발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라? 그 사람이 심장 발작으로 죽은 거면, 나도 심장 발작으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함에
심장약을 매일매일 휴대하고 다녔대요. 그만큼 평행이론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1년 1월 1일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이제 했던 이 평행이론의 이론과 또 고고학에 대한 연구 논문이 당시 하크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프랭크가 심장발작을 일으켰어요. 실제로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논문이 학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니까요. 근데 그게 독이 돼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항상 가지고 있던 심장약을 바로 먹게 되고 다행히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아, 정말 신기하고 되게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자신의 평행이론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주장했던 평행이론에서 자기는 지금 운명을 바꾼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평행이론설까지도 엄청난 이슈가 됐고요. 사실 프랭크의 이 이론은 운명론에 가까워요. 한번 정해지면 그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100년 후에 네가 이 시점에 죽으면 100년 후도 너 죽는 거잖아. 그런데 운명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랭크는 이제 이그나치우스와 자신 간의 운명의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학회가 준다고 했던 최고상을 안 받겠다 그래요. 나 그 상 필요 없다고. 왜냐면 이 상을 거절한 이유는 조사해보니까 이그나치우스도 비슷한 상을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도. 그래서 상을 받지 않고 이후 2001년 7월 달에 이 평행이론에 대한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제 이론에 따르면 그를 기점으로 해서 이 평행이론이 계속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 이외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원하신다면 더 알아볼 수도 있어요. 자, 이 사진은 바로 잔 다르크예요. 잔 다르크와 평행이론을 이룬다는 사람이 바로 누가 있느냐? 우리의 유관순. 신기하죠?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론이 주장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사람 아시나요? 제임스 딘이에요. 제임스 딘 같은 경우는 인기가 절정일 때 영화 촬영 도중에 사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리버 피닉스라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 배우도 굉장히 많은 면에서 비슷하게 제임스 딘과 그 운명을 같이 했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제가 이건 다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릴린 먼로죠.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에는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이걸 극복하고 배우가 됐어요. 그리고 야구선수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어요. 다시 짓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하게 돼요. 이거 되게 한국에서 비슷한 스타일 찾을 수 있겠어요? 불우했던 어린 시절 배우가 됐고 야구선수와 결혼, 가정폭력 이혼, 우울증으로 자살. 바로 평행이론은 정말 있는 걸까요?